동남아 선발전 지금 이번 오늘부터 또 하게 된 새벽에 하는 북미 대표 선발전까지 네. 월드 챔피언십 관련해 각 대륙별 국가대표 선발전 한국 쪽으로는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 다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 보면은 아마 이제 또 동남아 쪽에 어떨까? 응, 그러니까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TPA가 가장 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TPA는 배틀로얄에서 나오면 항상, 예, 나오면 죽을 수는 근데 그게 이제 TPA의 본질력은 아니다라는 게 뭐 팬들의 증언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TPA는 그 내일 경기가 있고요 결승전 이제 하게 되는데 우승을 해야 그쪽 지역에서 대표를 나는 거 동남아가 티켓이 두 장이에요 그래서 대만 홍콩 마카오로 나뉘어져 있고 한쪽은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한 장씩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최종으로는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그 수준이나 실력이 어떨까 그럼 내일 필리핀이랑 그 그건 나중에 마카오. 아 필리핀은 나중이야 필리핀 나중에. 싱가포르 이렇게 나눠지나? 네. 네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쪽은 뭐 싱가포르 센티널이라는 팀이 제일 세고 뭐 티티 드래곤즈가 대만 쪽인가? 대만일 거예요 네. 티티가 TTD 티티 드래곤즈랑 TPA 뭐 이렇게 대만 쪽은 그쪽이 좀 센 걸로 나와 있어서 아무튼 배틀로얄에서 블레이즈가 IG에게 보여줬던 그런 실력 차이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우승의 가능성을 확실히 좀 높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제이스 서포트까지 나오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농락하는 느낌 좀 실험적인 것들도 좀 써보고 이거저거 다 해보는 네, 다 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블레이즈가 확실히 이길 때 우리는 강력하다 이러면서 이겨갖고 임팩트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평가라는 게 애매한 게 롤드컵이 끝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다 핑계가 있거든 우리 롤드컵 때문에 실제 롤드컵 했을 때 결국엔 근데 하루 한 거야 하루 그걸로 가져가서 블레이즈가 훨씬 더 세다라고는 말 못할 거야 아 그니까 롤드컵으로 가야지 더 이상 핑계될 것도 없고 한국이 뭐 롤드컵 가도 나는 우승할 거라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롤드컵 가서도 뭐 못하면 물론 아 시즌3가 상금이 더 커서 다 안 보여드렸다 시즌3 우승하려고 전력을 감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월드 챔피언십 시즌2 파이널을 보면은 딱 나오지 않을까 사이즈가 아무튼 뭐 지금 있는 그 데이터 안에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이제 분석이란 식으로 해본다면 그쵸 어쨌든 중국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거고 여기까지 뭐 한 번에 그런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서 월드 챔피언십 일단은 뭐 CLG 북미 쪽 안 되는 걸로 이게 결론이 이미 또 났다라는 거가 CLG 북미 쪽이요? 그러니까 CLG도 우리 CLG NA 뭐 TSM 네, 네. 이쪽은 또 한국한테 또 안 되는 걸로 CSM, 아. 뭐 CLG NA는 이미 챔피언스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북미 대표 선발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어때요 북미 팀들? 근데 어제는 예. 우리가 생각해 제대로 못 봤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좀 도전이 좀 적어서 그러니까 어때 수준 느꼈을 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이 일단 어제 안 들었는데 문제는 거기도 서킷 포인트 거기는 방식이 서킷 포인트 8이 유럽이랑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는 아 모든 팀이 다 참여하는? 네 8위까지 또 역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4위 5위 경기 1위 8위 경기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다 좀 2대0 경기가 나왔었고 근데 생각보다 1위 8위 경기가 좀 재미있었어 8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었고 TSM이 물론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국민은 어쨌든 한국한테 패한 게 시간이 좀 지난 일이에요. 월드컵이랑 놓고 보면은 실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북미가 또 그때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방송에서 봤는데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아주브가 블레이즈 프로스트를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는데 CLG가 이제는 롤드컵 대비해가지고 미국의 게이밍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EU와 프라임이 그런 거를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프라임은 아직 북미 대표로 선발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어떤 그 CLG의 저력이 나온다면 또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TSM도 TSM하고 TSM의 이보 두 팀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주부가 이 두 팀 체제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해외들까지도 계속 이제 두 팀 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추세. 예, 많은 사람들이 뭐 패관 수련이다 이런 거 걱정했는데 그런 패관 수련적인 부분을 따라하기보다는 두 팀 체제라는 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사실이 뭐 시너지가 날 수밖에 경쟁도 될 거고 자연스럽게 시너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게임단들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이 다 두 팀 체제로 이제 만들어질 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죠. 일단은 뭐 내일 대회관에서는 또 대표 선발전 다 끝나 알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선발전 관련된 정보는 나이스캠TV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확인을 하시고, 이야기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8월 마지막 패치죠. 예. 북미 쪽은 패치가 됐고 한국은 패치 대기 상태인데 신드라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팍스 프라임과 관련돼서 신스킨도 나올 예정이고, 일단은 패치 프리뷰를 라이엇 게임즈에서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일단 간단히 보시고, 자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패치 프리뷰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패치 내용은 아니고요. And this week we're with a new face, one of your favorite designers, Garl Pony. Together we'll be discuss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coming into the next update. 패치 프리뷰가 재밌는 거는 수치만 있는 패치와 달리 그렇죠. 변경 배경과 이유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더 납득이 되네요. 자, 어비셜 신년의 홀입니다. What's our change and why are we doing it? 심연월의 패치는 많은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여기 정확히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심연월 컨셉 자체가 근접형 그 AP 챔프들이 어떤 공격적인 AP에 한해서 공격적인 면과 방어적인 면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설계된 아이템인데, 이게 사거리가 이렇게 천이나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누구나 가도 무난한 AP 무관하가도 무난한 그런 아이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을 제거해봐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되는 거죠. 심연의홀은 생각보다 너무 셉니다. 하향이 결정됐어요. 다이애나. 자,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말 완전 개 OP 챔프들은 너프를 먹어도 OP. 예. 경험상. 그래서 너프 하다 정신 차려보니 고인. 근데 그레이브즈는 뭐 이런 거죠. 자, 또 기본 능력이 이렇게 높을 필요 없습니다. 체력이 500이 넘습니다. 1레벨에 재밌는 건 AP 메이지가 스탯이 너무 좋다고 그랬고서 스탯 패치는 체력 재생밖에 안 됐어요. 체력 재생력이 10에서 7로 까였는데 그거 말고는 전작 1레벨 스탯 이런 게 하나도 안 고쳐져서 여전히 다이애나는 셀 것이다. 그렇죠, 다이애나 셉니다. 자, 그레이브즈가 공격 속도가 약간의 너프. 커다란 사람처럼 터프가 저게 헷갈림이 맹활약하네요. 놀라운 점이었는데요. 빨리 뽑기에 공격 속도와 기본 속도를 대수 줄이기로 했다. 초반과 후반의 좀 차이가. 네, 기본 공격 속도가 0.638에서 0.625로 살짝 낮아졌어요. 그리고 빨리 뽑기가 공격 속도 증가율이 10%별로 레벨별로 좀 빠졌죠. 자, 코르키가 좀 너프가 좀 많이 된 워낙 세었기 때문에 코르키 같은 경우에는 마법공학 유산탄 패시브가 크리티컬 효과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한의 대공 고민할 필요 없이 3일치 빌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발키리가 쿨다운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1레벨에 6초나 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레벨은 2초. 그러니까 이제는 앞발키리는 거의 쓸 수 없다. 심각히 고려해봐야 되는. 그리고 미사일 바라지가 그 미사일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또 2초가 늘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무리 빨리 충전돼도 다 쓰고 나면 한 발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죠. 근데 코르키는 하향이 돼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다른 주 원딜 3대장 하향보다는 약한 편이라고 느껴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코르키 천하가 되지 않을까. 자, 이즈리얼도 조금 너프가 됩니다. 정수의 흐름. 정수의 흐름이 논타깃인데 사실은 미스틱샷, 신비한 화살보다 맞추기가 더 쉬웠어요. 이게 판정이 진짜 넓어가지고 옆으로 막 다 들어갔었거든요. 데미지도 세고 공격 속도 감소폭은 또 너무 높고 마나가 높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그걸 인식을 하면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제 또 이즈리얼이 시궁창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신비한 화살을 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신비한 화살의 어떤 손맛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배려를 한 그런 패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룬을 마나리젤을 안 껴도 이제는 좀 해볼만한 챔피언으로 변하면서 이제 기본 스탯 상승을 노리는 거죠. 네. 이즈리얼이 그 신비한 화살의 마나 소모량이 줄여졌고요. 그 다음에 정수혈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까이고 그 다음에 그 AP 개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즈리얼이 줄어들었고요. 이즈리얼이 요즘에 W 3마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W를 살짝 너프를 하고 Q를 상향을 해줬죠. 네, 상향을 해준 쉽게 얘기합니다. 이블린이 전반적인 구성은 만족스럽지만 약 팔고 있죠. 누가 만족스러운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좋긴 한 게 궁극기가 사거리가 그 동그란 범위 내가 퍼센트미터 다 들어가서 더 빠르게 접근해서 죽을 수가 있죠. 자, 은신의 긁히는 거리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50. 네, 50 정도. 우왕 졌단? That's it for this episode of League of Legends. 저거 외에도 이제 다수의 패치가 있었고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의 가시 만화 소모가 줄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궁극이 이제 쿨다운이 그 3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초가 빠져서 의도한 건 그거라 그래요. 한타에 두 번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애초에 쿨다운이 60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드라 이거는 자막 이건 자막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게임스컴에서 보였던 그 트래비스가 신드라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던 영상입니다. 이거는 해석은 안 돼 있는데 펄은 좋아요. 봤는데 오, 예쁘다. 재밌는 거는 뭐 잠시 후 영상을 따로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신드라가 소녀시대의 훗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닮은 춤이 아니라 실제 소녀시대의 훗을 사용을 한 거라고 라이엇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네요. 싸이 강남스타일 말춤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고려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중계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머리에 투구 있잖아요. 이 장식 자체가 암흑발키리 다이애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암흑발키리 다이애나의 장식을 없앴고 대신 신드라가 이제 이 컨셉으로 나왔고요. 이게 Q 스킬인데 저렇게 검은색 구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성될 때 이제 데미지를 주고 저 구체를 추가로 활용해서 다른 스킬과 연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킬은 이게 영상이 좀 길어서 그리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딱딱딱 설명이 된 방식이 아니고 플레이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직접 여러분께서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Q를 써서 데미지를 주고 Q를 깔아놓고 W 스킬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집고 던지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집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킬 한 번 더 쓰면은 그 방향으로 이걸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를 던지게 되면은 데미지를 주게 되고 맞은 구체를 맞은 적에게는 이속 감소를 주는데 재밌는 게 이 W의 이 포스 와일이라는 게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저 아무 구체만이 아니라요. 타겟팅되는 어떤 소환물류는 대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티버도 되고요. 뭐 샤코의 깜짝 상자, 자이라의 식물 같은 경우도 되는. 근데 안 되는 게 티모의 버섯이나 와드나 소환물 중에 이제 클릭이 안 되는 이게 클릭해서 던지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그게 안 되고 예 미니언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에 관해서 이제 라이엇 관계자가 밝힐 때 나는 티모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티모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 진짜 난이도가 높은 챔피언. 네, 난이도 세 번째로 이제 난이도 상으로 코핀, 카시오페아 같은 등급의 그런 챔프고 오리아나도 되게 어려운 편인데 네, 오리아나 딱 맞는 게 오리아나, 카시오페아, 신드라 이렇게가 제일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W 스케일 같은, E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이터 더 위크는 부채볼 모양으로 다 넉백을 뒤로 쫙 시켜요. 근데 적이나 미니언들도 다 넉백이 되는데 아무 구체를 넉백을 시켰을 때는 스턴까지 주는 그리고 궁극은 저 아무 구체들마다 다 마법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이에요. 라이크가 아니라 루크 정도 스타워즈 패러디고 소녀시대 춤 그대로 만들었죠. 신드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파일럿 바를
많이 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OP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챔프들은 좀 세게 나와도 당연히 난이도도 낮은데.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은 챔프들은 좀 강하게 나오면 심해는 좋아요. 캐리하기. 신드라 아니지. 신드라 어필 모름? 아, 그럼 다 죽어져. 다 죽어져. 그러네요. 그거 외에도 이제 패치 준행을 보면은 뭐 어떤 잡다한 기능성 패치는 생략을 하고 알리가 조금 하향이 되는데 알리스타가 네. 하향이 됐어요. 이동 속도가 5가 내려갔고 이제 박치기에 네, 헤드벗 박치기의 사거리가 50이 짧아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리스타는 하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궁극과 그 다음에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동속도와 박치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알리스타는 계속 이거는 나도 박치기의 사거리는 사실 알리스타한테 치명적인 너프는 아니다. 뭐 당연히 좀 안 좋긴 하겠지만 여전히 알리스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시에서 꿍깡으로 확 덮치는 거가 조금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알리스타의 위력이 반감되는 건 아닙니까? 아, 여전히 그래도 강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왜냐면 600하고 650의 차이 정말 커요. 왜냐면 이제 소나나 여타 레오나 같은 스킬들의 사거리를 비교해보면 이 50 때문에 만약에 레오나한테 덮침을 당하고 덮치고 이런 거라든지 혹은 소나를 덮치고 못 덮치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누르니우스 생각이랑 비슷한 게 이 박치기의 사정거리가 줄었다고 하는 거는 라인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알리스타에 대해서 라인전에서 망하는, 지금은 라인전에서 절대로 안 망하는 챔피언이잖아요, 알리스타. 밥값은 무조건하는. 근데 이거의 변수가 이번에 패치로 인해서 변수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초반은 좀 너프가 좀 심하게 느껴지겠지만 중후반 가면서 노블스 형님 말씀대로 한타 영향력은 비슷한데 초반 라인전이 힘들어지는. 나는 차라리 이거보다 너프할 거면은 박치기로 밀었을 때 밀려나가는 거리를 좀 줄이면 아, 그게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컨셉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향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즈리얼 패치노트도 보면 알겠지만 라이엇이 그런 어떤 챔프 특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향 패치는 라인전보다는 사실은 정글할리 입지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글할리로서는 확실히 굉장히 치명적이고 갱이 안 좋아지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이 돼. 네? 정글할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50 거리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라인전에서 맞추기 쉬운데 오히려 이속, 그거는 이속 관련한 너무. 네, 저는 이속과 박치기를 두 개를 같이 봤을 때는 갱에 안 좋아진다. 갱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확실히 약해진 건 약해진 거죠. 어쨌든 알리스타 하향이 있고 코르킨 얘기했고 다이아나도 얘기했고 순서대로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그라가스가 그라가스는 뭐 박치기 만화와 관련된 거라서 뭐 여전히 강력화돼 심연의를 템트리는 이제는 제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다이애나 패치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 스탯이 너무 사기입니다 라고 해놓고서 체력 재생만 깠어요. 체력이 530이든가 520인가 그래요. 1레벨 아무것도 안 찍고 정말 그렇죠. 방어 마스터리를 찍으면 체력이 얼마가 되냐면 560에서 70이 나와요. 거기다 체력 룰을 박으면 600이 나옵니다. 1레벨 주제. 많이 운동을 받나 보지 다이애나 미터리. 사실 아예예 맞아요. 초스타의 검기는 이제 데미지 개수랑 뭐 이렇게 까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여전히 셀 것 같고 그냥 뭐 예, 다이애나는 여전히 사기 오피인 걸로 예. 아, 뭐 슈퍼 오피에서 약간은 준 오피 정도? 대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리가 Q 데미지라든지 W 데미지 감쌤은 파밍력이 약해졌어요. 다이애나도 Q 데미지가 크게 높은데 30은 굉장히 크거든요. 30 정도면은 미니언 파밍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면서 파밍력이 약해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1900 밑에 있는 유저들은 확실히 큰 너프의 체감이 올 것이다. 후 데미지의 너프는 그러니까 원거리 미니언 한 방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원거리 미니언이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갔을 때 몇 레벨에 한 방에 정리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진짜 이 일반 유저들 중수 이하 하수 쪼랩들 이런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사실 요즘 미드 챔피언의 중요한 거는 유령을 스킬을 어떻게 콤보로 써서 잡을 수 있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외검새도 던져놓고 그냥 근접해서 투사 때리다 보면은 패시브 때문에 한꺼번에 스플래시로 싹 잡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 플레이 오는데 만약 영향을 준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좀 다이애나한테 클 수는 있는데 수치가 아직은 좀 약한 게 아닌가
뚜껑 열기 전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라가스를 조금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궁 3레프트 20초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라가스는 이제는 못 써요. 대회에서 아예 이 패치가 되면 초반에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면은 완전 이제는 그라가스도 좀 고인 계열에 들어갈 수준까지도 그라가스는 하향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향하니 모르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라가스가 5P라고 생각. 나도 그래. 예, 저는 그 예전에 카사딘이 5P였던 때 있잖아. 그 카사딘의 단점을 보완한 지금 버전이 그라가스야. 이상하게도 로밍을 다닐 때 그 몸통 박치기로 몸통 박치기가 거의 카사딘 그 균열이 동급이라니까.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쿨은 워낙 잘하니까 애들이 쿨도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외에 실제 패치 노트에는 몸통 박치기의 박치기 스피드가 좀 줄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격 술통 폭발이 쿨이 1초 2초 1궁 1렙 2렙 3렙에 각각 10초 15초 20초씩 늘었어요. 그래서 술통 폭발이 사실은 지금은 나중에 쿨감을 맞추면 한타 때 시작할 때 던져놓고 한타 좀 길어지면은 중간에 한번 더 나오는 이런 식이 됐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졌다는 거. 라이옷이 생각하는 한타 때 두 번 쓰는 스킬들의 쿨다운 60초예요. 그러니까 이블린이 80초에서 60초로 받고 그리고 그라가스는 60초에서 80초 받고. 이게 난 그라가스 너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다음 패치가 됐든 조만간에 나는 오리아나도 너프 먹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그건 나도 그 2선상에 있는 1선상에 있는 챔피언들 이제 카소스, 에니비아 이런 챔피언들보다 약간 이제 아군에게 유틸리티를 주는 챔피언들 있죠. 모르가나라든지 오리아나. 그리고 사실 룰루나 잔나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인을 설 수가 있는데 이 2선상의 유틸리티 기능을 좀 내세우는 챔피언들 중에 오리아나가 요즘에 프로들이 너무 그 훌륭하게 소화를 해버려서 오리아나가 점점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유럽 대표 선발전에 오셀롯의 활약 이후에는 특히나 더 좀 두드러지게 좀 픽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반대 의견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 애니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들 그 강력함을 너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패치가 안 되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어렵고 몇몇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하향을 하면은 일반 유저들이 즐기기 너무 어렵다는 부분인데 오리아나도 좋긴 한데 워낙 이제 능숙하게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라이엇이 네.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랑 연결되네요. 애니비아, 오리아나 이런 그 난이도 카시오페아 이 세 챔피언 다 OP 소리를 한 번씩 들었던 챔피언에 불구하고 어떤 하향 폭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애니비아는 너프가 안 됐나 아직도? 네. 아직도 그 버프는 받은 적이 있고? 전혀. 그러니까 애니비아는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처음 애니비아를 봤을 때랑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애니비아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나 보다.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분명히 패치를 할 때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그걸 가져갈 텐데 애니비아는 뭐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그 뭐지? 전체 데이터를 라이엇에서는 뽑아볼 거 아니에요. 플레잉 데이터를. 그러면은 점수대별로 애니비아 챔프로 필터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승률이 나올 거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챔프가 나오면 이건 하향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승률은 나는데 실제 게임 수가 너무나도 적다면은 이거는 세고 약하고 간에 오히려 리메이크가 필요하다라고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럼 지금 미드라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파야 될 챔피언은 애니비아네. 그러니까 꿀 빨려면은 사실은 애니비아야 꿀을 쳐야 되네. 장시간 군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챔프에 장인이 됐을 때 사실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애니비아는 대회가 아니면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 그래. 예. 어떤 팀의 애니비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게다가 이 벽을 까는데 내가 벽 깐다라고 말하지 않고 깔면 팀원들이 전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플레이하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그린 지금 한타는 내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벽을 쓰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팀원은 아무도 그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런 시너지가 안 나와요. 솔랭에서 쓰기 힘든 챔피언이다. 솔랭 승률은 40% 50% 미쳤던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기마다 애니비아 승률 되게 크게 변동폭이 되게 커. 그리고 아까 자막이 잠깐 나왔었는데 트위치가 조금 상향이 조금이라기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죠. 1렙 상향이 크죠. 펌지 데미지가 1렙 기준으로는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만렙 때는 똑같은데 1렙 기준으로 마나 소모랑 데미지가 늘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데미지를 많이 주고 하지만 후반에는 여전히 좀 근데 사실은 트위치가 후반까지 성장하기가 어려워서 성장했을 때는 딜은 트위치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근데 트위치는 딜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쥐새끼 잡듯이 죽이면 돼.
맞아요. 그게 문제야. 걔가 뭐 어떻게 그렇다고 막 진짜 굴러다니면서 의외로 막 흡혈하고 살아나면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숨어서 한 발짝 늦게 나와가지고 궁극 펴고 다 잡는 거 아니면은 그냥 잡으면은 걔는 물리면 죽는 애라가지고 그러니까 나, 예. 나는 이런 그 약간의 논의가 우리가 대회에 어떤 이런 거 트위치가 뭐 대회에 나와서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기에 일반적으로도 난 그렇게 즐기기에 생각. 나는 트위치는 이상형이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하고 다 할 수 있죠 카르마로도 재밌게 나.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형 말에 잘못된 게 뭐냐면 잘 크면은 세다 그러는데 잘 커서 안 쓴 챔프는 별로 없어요. 있어 있어. 혹시 판테온. 아까 판테온 원딜에서 트위치 같은 원딜로 해서 베인도 잘 크면 베인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요. 근데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있다니까. 이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원딜 3대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 생존기. 생존기지. 그러니까 지금 트위치는 마이예요. 약간 좀 극과 극인 그냥 Y예요 저 캐릭터 개인적으로 트위치를 상향을 하려면은 나는 은신을 직접 들어가는 쪽으로 메커니즘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뿅? 네, 지금은 왜냐면은 맞으면 은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트 데미지를 예를 들어서 받으면은 은신이 계속 안 돼 2초 Q를 눌러놨는데도 1, 2, 3, 4초가 지나도 계속 은신이 안 돼 맞으면 그거를 누르는 순간 뭔가 은신으로 바뀌기만 해도 사실은 좀 랭가처럼 굉장히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그런데 하고 그런데 랭가 같은 메커니즘만 갖춰도 은신이 탈로 트위치에 굉장한 그 생존력이 보장이 되네요 아무튼 트위치는 상향이 됐습니다 초반 좀 더 강력해졌고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늘리고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초반에 조금 더 힘을 줄여주고 좀 후반에는 힘이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맞춘 것 같은데 챔프 특성 자체가 사실은 초반에 킬을 어떻게 따야 되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맞는데 까봐야 알겠지만은 이것도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카타리나도 순보 데미지가 초반에 조금 더 상향이 돼요 4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70에서 85로 올라가고 이제 최종 데미지는 똑같은데 순보의 데미지가 조금 올라갔고 쿨다운이 조금 감소되고 네, 1렙 감소는 사실은 되게 크죠 네, 쿨다운이 좀 감소되고 그리고 데미지 감소 그 효과가 원래 15%인데 20%라고 텍스트가 툴팁만 잘못 나와서 그걸 그냥 원래 마트 15로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데카이저는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누누가 얼음덩어리의 슬로우 지속시간이 좀 짧아져요 4초에서 3초로 이게 너프를 먹었다는 건데 너프 맞을 정도로 누누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유럽 최배 데이터가 네. 누누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진짜 무식하게 달려와가지고 얼음 덩어리 던지고 그 다음에 원딜끼리 어떤 맞비라는 이런 구도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건데 그 지속을 줄였으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랭가도 바뀌네요 랭가는 일단 버그픽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떤 성능 상향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했던 거를 개선했다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쉔이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봐요 쿨감의 그림자 돌진이 쿨감이 아니, 늘어납니다 쿨감이 1초 1레벨에 10레벨 10이었는데 네, 10에서 16초로 대폭 하향. 더 좀 이러면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게 있죠. 또 그림자 돌진 한 번밖에 안 쓰잖아, 한 탄 한 탄 때는 그런데 아니, 두 번 써야죠. 두 번 써야 돼, 두 번. 처음에 말하자면 이니시에이팅 식으로 들어갈 때 한 방이랑 어쨌든 10초 그 1레벨이 10초에서 16초로 올라가고 만렙은 똑같긴 한데 만렙은 똑같으니까 근데 초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라인전 유지할 때도 W보다는 이 그림자 돌진의 스킬 포인트를 더 투자하게 강요를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탑샌이 섰을 때는 정글이 왔을 때 그림자 돌진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사실 10초일 때는 지금 썼다도 좀 기다려도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16초일 경우에는 그거를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좀 하향이 이제는 요거를 이게 처음에 갱을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두 번은 거의 못 쓰잖아 한 번씩만 쓰잖아 처음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두 번 써야 되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똑같아져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그림자 돌진을 써가지고 한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타에서 챔프가 하나 둘씩 치킨 좀 줘 챔프가 하나 둘씩 결론이 끝나고 아야 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쉔 많이 안 해본 티가 다 나와 지금 예. 뭐냐면은 한타 때 기력 모자라서 예. 돌진을 못 써 맞긴 맞아 그걸 네 그러니까 하향은 맞긴 맞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큰 하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게 섀도우 대신은 근데 이게 큰 하향 하향은 아닌 걸로
아, 하얀은 하얀인데 아, 큰 하얀은 아니고 쿨이 6초가 늘어났어. 벤 카드로 이때가 지금이잖아. 도발? 뭐하고 있었어? 도발? 그렇지. 6초가 늘어났다고? 어. 1레벨! 그러니까 1레벨 기준으로. 어떻게 됐냐면 10초에서 16초로 바뀌었어요. 1레벨이 10초에서 16초로 바뀌고 2레벨이 9.5초에서 14초, 3레벨이 9초에서 12초, 4레벨이 8.5초에서 10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5레벨은 8.8초. 5레벨은 똑같은데. 아, 5레벨까지 똑같다고? 5레벨만 똑같아. 아, 그러니까 5레벨만? 어쨌든 기력이 모자라서 그림자 전체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 괜히 이것 때문에 안 쓰이진 않을 거다라는 카피디에. 근데 저는 나는 카피디에게 한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거 한타보다는 라인에서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인에서 영향도 분명히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시작을 이니시에이팅하고 어느 정도 한타 교진 나온 상황에서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못하든 도망을 못 가든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나올 거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영향이 클 거라고. 어쨌든 그래도 저도 얘기 좀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알았어. 치고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기할 기회를 아실 수가 있어. 한타한테 큐를 못 써요. 치고 나오지 마. 왜냐면 쉔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건 Q 스킬을 몇 개를 더 못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라인전 약해진 거다. 그치. 탑으로 못 뽑게 될지도 몰라요. 그쵸. 이 하나 패치 말이야. 어? 아 이 팩트로 스킬을 포인트를 여기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든 어디서든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그림자 돌진에 투자를 한다고? 해야지 되니까. 지금은 풀타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게 기력이 120 소모인데 1레벨에 그러면은 기력이 초당 10씩 차기 때문에 12초거든요. 근데 또 회복력 생각해갖고 계산을 했을 때 한 8초마다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실제로는 7-8초마다. 근데 지금은 쿨이 그 기력 회복 수급량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지 않으면 한타에서 쉔의 영향력이 급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니시에이팅 한 번 하고 끝이라는 거지 쟤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기력이 남아 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플레이를 하자고 보면은 나중에는 기력이 남아 돌든가 아니면은 지금 같은 플레이로 그림자 돌진 아예 못 쓰든가 스킬 트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어쨌든 한번 끊고 가라고. 근데 그럼 일단은 요거 이 지금 패치에 대해서만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티모가 네. 아, 픽스가 됐어요. 티모 별거 없어요 근데. 네. 티모 이제 상향된 거예요 이거. 상향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독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속이 AS 팀으로 가서 공속이 올라가면은 때릴 때마다 어떤 그 독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를 제대로 들어가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공속 팀으로 하실 거면 상향이에요. 엄청 세진. 그럼 이제 팀으로가 수면 위로 떠오르네. 아니,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독 데미지가. 근데 공속이 1보다 넘어가면 그걸 자꾸 소기화를 시켜갖고 독 데미지가 안 들어갔었어요. 네,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거기 공속에 표시되는 숫자는 초당 공격 횟수를 뜻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떠올라온 걸로 봐서는 패치가 안 돼 있었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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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패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라이엇은 이게 떠올라온 거니까 픽스돼서 올라왔거든. 패치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 또 안 돼 있었네. 다시 한 겁니다.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고쳤는데 또 한 번 안 고쳐진 거지. 이건 약간 또 고친다고 다음에 티모충 설 패치 약간 그런 느낌. 설레어라 티모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패치가 또 여러 챔프들이 또 패치가 되는 패치 얘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1부 끊고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고품격 LOL 토크죠. 롤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